오늘 오후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1개의 점포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있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 현장은 정리가 됐는지요? 네, 지금은 불이 대부분 꺼진 상태입니다. 소방관들은 현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불은 오후 4시쯤 시작됐습니다. 불은 제1시장 인근 상가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변 상가로 불이 빠르게 옮겨 붙었는데요. 점포들이 붙어 있는 데다 바람도 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40명을 투입해 1시간 뒤인 5시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상가는 모두 11곳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강력한 한파로 이 불길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금 의정부의 현재 기온이 영하 1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 진화에 사용된 물이 1시간 만에 살 얼음으로 변할 정도의 강력한 추위입니다. 일단 이 때문에 진화 과정 동안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나 구조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진화 과정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